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다마스가 아니라 라보트럭이죠. 라보트럭 상차로 왔는데 팔레트 위에 얹어갖고 상차를 하는데 중심이 안 맞아갖고요. 앞에 쪽 엔진이 조금 무겁습니다. 적지하면 사람을 한 명 태웠어요. 이렇게 중심이 안 맞을 때 사람 태우지 마시고 물건을 실으면 돼요. 물건 뭐 한 20kg짜리 세어놓은 개만 실으면 중심이 맞을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저도 지게차 일 시작하고서 이 라보트럭 실어보기는 처음이에요. 그것도 팔레트 위에 얹어갖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또 똑같은 일이 겹쳤다 그러면은 여기 사람 태울 필요 없이 20kg짜리 쌀 한 서너 푸대만 실으면 될 거예요, 아마도. 승용차는 정말 많이 실어보죠. 사고 난 차도 많이 실어주고 또 예전에 제 차 팔 때도 제가 직접 화물차에 실어서 내려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럭 종류, 화물 종류로 실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자꾸 다마스라고 제가 자막을 넣었는데 다마스가 아니고 라보죠. 화물이긴 하지만 이제 경차다 보니까 정말 가벼워요. 정말 이거 새털처럼 가벼운데 이제 중심만 잘 잡아주면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자, 이제 다마스 아니 라보를 실었으니까 이번에는 지게차를 하나 실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움직이는 거죠? 지게차는 옆에서 실어주면 좋은데 발 길이가 있어갖고 옆에서 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갖고는 뒤에서 세로로 떠서 뒤에서 꽂아 넣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꽂아 넣는다 그렇습니다. 그 라보의 밑에 쪽으로 지게팔을 꽂아 넣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이제 무게가 좀 나가죠. 이렇게 들 때는 지게차가 1.6톤 지게차니까 차량 중량은 한 2-3톤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재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세로로 뜰 때는 중량을 많이 받게 되니까 깊숙이 좀 넣어줘야 돼요. 내려가서 발이 잘 들어갔나 들어도 무리가 없을까 한번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화물차에 그냥 오른쪽으로 붙여달랍니다. 그 왼쪽에는 또 뭔가 실으신다고 이제 들어갔고선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게차가 부피는 작지만 웬만한 36 콘테이너보다 지금 더 무거운 거죠. 현재 상태가 지게팔에서 받는 그 무게감은 36 콘테이너 그 집체만한 콘테이너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지금 조금 움직여 보니까 약간 좀 아슬아슬해요 무게가. 그래서 지게팔을 더 깊숙이 넣게 되죠. 지게팔이 깊숙이 들어갈수록 안전해지는 거죠. 뭐 시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봐주세요. 앞에 이제 이런 거 실을 때는 저 앞에 실린 지게차에 발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봐달라 그러세요. 그걸 보고선 집어넣어야지 잘못하면 앞에 라보트럭까지 팍 꽂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좀 잘 봐야 되고 또 이제 윙바디에 실어 넣어야 되니까 무작정 높이 들 수가 없어요. 윙바디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잘 봐가면서 넣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세한 속도로 상차를 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옆에 보조 작업자들 그 지시를 잘 들어가면서 또 신호도 봐가면서 또 좌우 위아래를 살펴가면서 천천히 이동합니다.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울컥대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그거 하나예요. 요거 이제 중심도 잘 잡히죠. 이렇게 무게가 아슬아슬할 때는 울컥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울컥울컥하다가 앞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들린 상태에서는 정말 미세하게 움직여야 돼요. 이제 뒷바퀴까지 적재함이 올라갔으면은 이제 저 차를 시동을 걸어갖고 예. 그 라보트럭 밑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제가 빠지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뒤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요. 잠깐 기다려주는 중이에요. 바퀴.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저는 이제 후진을 합니다. 자, 안전하게 지게차 실렸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